손님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손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저는 유명한 점집과 손금 잘 보는 곳, 사주 잘 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역에서 내려서 중화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화 거리입니다. 진입문이 역시 중국스럽죠? 기둥에 조양문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중화 거리는 약 500개의 다양한 기념품이나 잡화, 점집 등이 들어서 있는 세계 최대의 거리라고 합니다. 특히 고기만두와 찐빵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많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길거리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악취가 심했던 치두부와 마오딴이란 이 부화 직전에 죽은 달걀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중국 사람들은 먹더라고요. 이곳 요코하마는 상당히 깨끗하고 정갈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메뉴들의 가격을 써 놓았네요. 그런데 이곳에 보게 되면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들을 주로 밖에서 주문을 해서 먹는데, 이곳은 상당히 줄이 길게 늘어져 있네요. 오카유와 지금 파는 줄인데요.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인 것 같습니다. 손금을 보는 곳입니다. 네. 이 수상을 보는 곳인데, 양쪽 다 수상 500엔을 받습니다. 500엔이면 약한 5천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계시네요. 이처럼 손금의 이치들과 손금의 선내 명칭들을 적어 놓았네요. 이것은 개운화 문자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 예술 문자로 부족과 같으며 운수 대통과 재물, 건강,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점이라는 한자가 눈에 보이지요? 말 그대로 점집입니다. 호운, 즉 애정운인 궁합을 본다는 곳이네요. 이곳은 고기류들을 이렇게 훈제를 해갖고 매달아 놨어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길가에서 이렇게 고기를 매달아 놓고 썰어서 파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중화 요리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느낌들이 일본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곳의 특징들은 입간판을 통해서 상품 가격이나 혹은 서비스 가격들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도 역시 점을 보는 곳인데요. 양력과 더불어서 간단한 소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손금은 1,000엔,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본선 여기도 이렇게 손금 보는 거 처음.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전문적인 것보다는 간단하게 손금이나 사주, 점이라고 간판에 걸어두었습니다. 여기도 손금을 보는 곳입니다. 손님이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손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군데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분만 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자리를 비운 듯 합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있고요. 가끔씩 길 가다가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약원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야빵인 듯합니다. 문이 닫혀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요. 한약 재료를 파는 이러한 것들도 눈에 보이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 요코하마 중하의 거리에서 점집과 손금 보는 곳들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관광지다 보니 진지하고 집중력 있게 상담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